하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직구 사이트 많이들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잘만 구입을 하면 정말 괜찮은 물건들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도 종종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직구매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송이 국내에서 오는 것보다 좀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 시간을 감안하고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합리적인 가격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더욱 크게 할인을 받아서 초특가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10% 할인이나 20% 할인이나 뭐 이런 거였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특가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겠죠? 아니 이게 진짜로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말이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초파격 할인을 받아서 이 영상을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싼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몇 가지의 인기 제품들을 알리익스프레스와 이 JJ가 함께 한정 수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원래는 알리익스프레스 측에서 처음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제품을 뭐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초특가로 드려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구독자분들이 몇 명인데 한두 가지 갖다가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한 5개 이상 해주시면 안 됩니까? 5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알리 측에서 아 좀 그렇긴 한데 5개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10개까지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10개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초특가 할인이 워낙에 마진이 남는 게 없고 오히려 알리 쪽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쿠폰으로 돈을 오히려 쓰면서 판매를 하는 거야. 그런 제품들이라서 재무팀에서 그렇게 많이는 허가를 해주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한 5개보단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6개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알리 측에서 승낙을 해줬어. 그래서 제가 리스트들을 쭉 살펴보면서 좀 유용할 것 같은 제품들, 괜찮은 제품들을 직접 선별을 했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초파격가로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알리익스프레스의 인기 제품들은 얼마나 저렴하면서 또 유용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고 리뷰를 하면서 초특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하는 JJ의 초특가 홈쇼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JJTV JJ의 초특가 홈쇼핑.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가성비 이어폰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QCY에서 제작한 T13 블루투스 이어폰. 나온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된 모델로 알고 있는데 케이스는 플라스틱이에요. 반질반질한 유광 재질을 채택을 했습니다. 열어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디자인이 예전에는 조금 투박해 보이는 뭐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쁘게 나왔어요. 착용을 이렇게 했을 때도 나쁘지 않아. 예뻐요, 예뻐. 이 안에는 블루투스 5.1 칩셋 그리고 7.2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탑재가 되어 있고 AAC 그리고 SBC 오디오 코덱을 지원을 하고 배터리 시간은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딱딱 넣어놓고서 대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40시간이라고 하고 음악을 들을 때는 충전했다가 썼다가 이러면서 최대 8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통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시간까지 통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폰이 배터리가 다 나갔다 그럼 이렇게 꼽아놓고서 한 5분 정도 충전을 하면은 1시간 가량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인터넷 최저가를 찾아봐도 2만원 초반대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가격대에 이어폰이 뭐 요정도 전성비를 보여준다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터치들을 지원을 해요. 뭐 음악 트랙을 다음 트랙으로 넘긴다든지 전화를 받고 끊고 음악 일시정지를 하고 꽤나 여러가지 기능들이 간단하게 터치로 조절이 가능하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어폰의 음질이 어떠냐잖아요. 제가 들어본 결과 이게 워낙에 가성비로 유명해서 음질 좋다고 해서 그걸 생각하고선 기대감이 이만큼 하고선 들어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적응이 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정도 음질이면 음악 감상을 하거나 뭐 멀티미디어 시청을 하거나 뭐 나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8만 몇천 원은 지금 팔고 있던데 갤럭시 버즈 2나 30만 원 가까이 지불을 해야 하는 이 에어팟 프로 얘네들과 비교를 하면은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긴 해요. 저가형 이어폰들 5만 원, 4만 원 막 이렇게 미만의 이어폰들 쫙 놓고 비교를 하면은 음질이 거의 제일 좋은 수준이에요. 왜냐면 저가형 이어폰들 막 쓰면은 저음부가 막 아예 소리가 막 삭제돼서 들리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얘는 들리긴 들리는데 좀 먹먹하고 볼륨을 막 크게 높여서 들으면은 소리를 완전 꽉 잡아주진 않고 살짝 퍼트
흐트리는 듯한 뭐 약간 좀 먹먹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제가 며칠 동안 이걸로 이것저것 음악 감상도 하고 영상도 보고 편집 작업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이런 애를 쓰다가 얘로 넘어가면 살짝 역체감이 올 수가 있는데 얘만 사용을 하면은 적응하면 또 괜찮더라고요. 뭐 2만원 초반 하는 가격대의 이어폰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주면은 나쁘진 않죠. 다만 이제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들으면은 차이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제품이 소음을 방지하는 마이크가 4개가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소음 방지를 통화할 때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소음이 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세탁기를 돌려놓고 그 앞에서 한번 통화를 해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마이크의 음질이 꽤나 들을만 했습니다. 자, 에어팟 프로를 세탁기 앞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음질이 확실히 이게 제일 비싼 거라서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갤럭시 버즈 2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QCI 이어폰은 갤럭시 버즈만큼 음질이 괜찮을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음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마이크 음질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다가 어플을 설치를 하면은 이어폰을 딱 꺼냈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됨과 동시에 이렇게 지금 100%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쓰면 돼요. 엔간한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저렴한 제품이니만큼 고가의 이어폰들에는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케이스 무선 충전이 안 됩니다. C타입 단자가 있는데 꼭 C타입을 뽑아서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당연히 노이즈 캔슬링 없습니다. 멀티페어링 기능 안 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이라서 레이턴시가 조금 있습니다. 동영상을 볼 때 싱크가 조금 안 맞아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QCI 제품은 예전 제품부터 오른쪽 3번 이렇게 딱딱딱 터치를 하면은 게임 모드라 그래가지고 딜레이 시간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게임 모드로 돌려놓고 쓰면은 물론 뭐 FPS 게임을 이걸로 한다거나 이러면은 0.0몇초 차이도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럴 수 있는데 뭐 간단한 게임이나 영상 시청 뭐 음악 시청할 때는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이 뚜껑이 뭐랄까 열고 닫는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데 열렸을 때 밑으로 향하게 해서 중력을 받지 않으면은 매가리가 없어요. 이렇게 흔들면은 이렇게 닫혀. 버즈를 예로 보면은 이렇게 해도 쉽게 안 닫히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해야만 잘 닫히는데 이렇게 흔들더라도 버즈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자꾸만 이렇게 닫히죠. 근데 사실 가격대가 뭐 4배 이상 나는데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야죠. 이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먼저 본체가 들어있고요. Type-C 2 USB-A 충전 케이블이 있고 뒷구녕의 사이즈에 따라서 조절을 해가면서 쓸 수 있게 여분 이어팁들이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설명서가 있는데 중국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중국어를 못 읽으시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이어폰을 자주 잃어버려가지고 비싼 이어폰을 사용을 하기가 좀 두려우신 분들,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미 이어폰이 있긴 하지만 뭔가 서브용으로, 비상용으로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어폰은 무조건 가성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이 제품이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소비자가가 $26.11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얼마에 구매를 할 수가 있냐? 5.8달러!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가격 기준으로 한화 8,000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가 대비 77%가 할인이 된 가격입니다. 물론 배송비 무료예요. 그리고 해외 직구매긴 하지만 영업일 기준으로 5일 내로 배송을 받아볼 수 있는 빠른 배송 서비스인 5일 배송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5일 배송을 이용을 해봤는데 늦어도 한 일주일 안팎이면 오더라고. 보통 해외 직구 막 열흘 넘게 걸리고 막 한 달 걸리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5일 배송이면 그래도 빨리 온다. 구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작한 JJ 특별 할인 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을 하면 오늘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초특가 제품들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QCY 무선 이어폰을 클릭을 하시면 제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제품의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르면 결제를 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지금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결제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결제하기 전에 프로모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첫 번째로 스토어 쿠폰 $5 할인을 적용하는 코드인 QCYT13KR을 입력을 하고 적용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JJ의 $8 특별 할인 코드인 JJ1을 반드시 대문자로 입력을 하시고 적용을 하면 최종 구매가 $5.8의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부터 카카오페이 위크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카카오페이로 구매를 하면은 $35 이상 구매를 했을 때 $3를 추가적으로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할인율이 뭐 반값도 아니고 뭐 70% 이상 이렇게 할인을 하다 보니까 한정 수량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제군들을 위해서 100개 100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빠르게 100세트가 다 소진이 되면은 마감이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이 판매가 마감이 되고 난 뒤에 뒤늦게 영상을 보시면서 아 나도 초특가로 좀 싸게 사고 싶은데 아쉽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만한 팁을 드리자면은 10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수도권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지금 자막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역사들 내에 있는 스크린도어에 알리익스프레스의 광고가 게재가 된다고 합니다. 16가지 테마로 광고가 올라올 건데요. 해당 광고의 QR코드를 스캔을 해서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품에 한해서 상품이 4가지에서 5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한 테마에 그 제품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과 비슷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하시다가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알리익스프레스 광고가 있다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보고 출근길에 한 번씩 접속해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하루에 100개 한정이라서 퇴근길에는 물량이 다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역사에 어떤 테마의 광고가 올라올지는 저도 전해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출근길에 지하철 광고에서 딱 보고선 내가 원하는 저거 사고 싶어 그럴 때 QR코드로 접속을 하셔서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제품은 혼자서 이렇게 이어폰으로 조용하게 음악을 듣는 것도 좋지만 뭔가 여러 사람이 함께 들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이번 제품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미파사의 A10 플러스입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상자 안에 스피커 본체가 들어있고요. 사용설명서 영어랑 일본어 있고 한국어는 없어요. 그리고 USB-A, USB-C 케이블 스트랩도 들어있고요. 컴퓨터나 뭐 기기 같은 데 연결해서 쓸 수 있게 3.5mm 단자가 포함된 케이블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 뭐 방 안에서 거실에서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멀티미디어를 감상한다든지 이럴 때도 좋지만 밖으로 들고 나가서 야외에서 소풍을 가거나 뭐 캠핑을 가서 사용하기 정말 적합하고 좋은 제품이에요. 제품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무게가 일단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470g 이렇게 들었을 때도 가벼워. 스피커 출력은 20W급이라고 하고요. 블루투스 5.0 칩셋이 탑재가 돼 있고 IPX 7등급의 방수를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물에 담궈 놓고 사용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살짝살짝씩 물이 튄다거나 뭐 비가 올 때 살짝 비를 막거나 뭐 이럴 때 괜찮다는 겁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2200mAh로 한 번 완충을 했을 때 사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 24시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JBL사의 플립 5 요 스피커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20W급인데 얘는 4000mAh가 넘는 배터리가 탑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얘도 공식 스펙에 12시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24시간까지는 조금 그렇지 않나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때 한 5-6시간 정도 뭐 최대 음량으로 사용을 하거나 뭐 하고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면 더 오래 사용을 할 수 있고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안쪽에 마이크가 내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랑 페어링을 해서 연결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 전화가 왔다고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 끄고 막 이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전화를 스피커 앞에서 받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여보? 응? 잘 들려? 잘 들려. 뭐 이상하게 들리거나 막 이런 거 없어요? 잘 들려? 통화 잘 되는 거 같아? 통화 잘 되는데 바람 부는 느낌? 바깥에서 전화하는 느낌이야. 내가 바깥에서 바람 피면서 여보한테 전화하는 거 같다고? 그러면 집 못 들어오고. 통화에 지장이 있을 정도인가요? 통화에 지장 없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는 들리는 거죠? 네, 무슨 얘기 하는지 들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깔끔한 음질로 시원하게 통화를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통화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일단 이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는 되어 있다는 거 이 제품의 매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외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제품이 정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일단은 구매를 했거든요. 뭔가 그래피티 디자인으로 쫙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스피커에 누군가 칠하고 도망간 느낌으로 이렇게 싹 정말 힙하면서 좋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고무 파킹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단자들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게 10타입 단자로 충전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단자고요. 5V 1A 그러니까 5W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끝쪽을 보면 3.5mm 단자를 꼽을 수 있게도 되어 있어서 기기와 바로 연결을 해서 스피커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USB A잭이 있는데 여기다가 USB 드라이브를 꼽아가지고 바로 음악을 재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아래쪽에는 블랙박스에다 꽂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슬롯에다가 메모리 카드를 넣으면은 바로 또 음악이 재생이 가능해요. 이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세일을 해가지고 3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3만원대에 이 정도면은 아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지금 이렇게 딱 떨기면서 이게 떼면서 느꼈는데 바닥에도 이렇게 뽁뽁이가 4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문어처럼 딱 붙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요 정도 경사를 준다고 흘러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여기서 좀 더 하면은 무게 때문에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 중요한 건 스펙은 스펙이고 음악을 들어봐야겠죠. 한번 최대 음량으로 뭔가 퉁퉁 때리는 그런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데? 괜찮아. 뭐 엄청나게 훌륭하진 않아요. 엄청나게 훌륭하진 않은데 뭔가 보통 시중에 나오는 뭐 10만원, 20만원짜리 블루투스 스피커 뭐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자면은 살짝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뭐 내 방에서, 거실에서 그리고 야외에서 음악을 듣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해. 차고 넘쳐. 좀 대중적으로 유명한 이 JBL 스피커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출력이 20W급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소리나 음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있을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와 이게 전원 켜는 소리부터 다르긴 하다. 두구두구 슝 팡 탁 나오는데 요거는 소리가 약간 옛날에 뭔가 게임보이 느낌이야 살짝. 자 들어봅시다. 자 JBL 스피커 가겠습니다. 미파 A10 플러스 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10초도 안 들었는데 일단은 JBL 20W 스피커 요게 빵빵 때려주는 느낌이 울리는 이 쾅쾅 울려주는 느낌이 좀 더 셉니다. 세고 음질에 있어서는 솔직히 뭐 얘가 할인가가 들어가면 한 2만원 초반대에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최저가로 해도 8만원대인데 4배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얘가 가성비는 또 괜찮아. 근데 확실히 볼륨에 있어서나 이렇게 때려주는 느낌이나 그런 느낌이 JBL 스피커가 확실히 좋긴 합니다. 음량을 조금 한 3, 4개 정도 줄여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보통 얘 최대 음량과 비교를 하면 괜찮아. 최대 볼륨을 비교하면 JBL 스피커가 훨씬 큰데 여기서 이제 한 3, 4단계 정도 떨어뜨리면 얘 최대 음량과 비슷하다. 실질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이 정도 볼륨이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근데 엄청 큰 음악 틀어놓고도 막 흔들어 제끼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스피커면은 정말 차고 넘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어폰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고가의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성능이 살짝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정도가 되고 가성비가 그냥 훌륭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의 초특가 구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서 JJ 특별 할인 페이지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하시고 미파 A10 플러스 블루투스 스피커를 클릭을 합니다. 제품의 색상을 선택을 한 뒤에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르고 반드시 결제 전에 프로모션 코드에 $5짜리 스토어 쿠폰 적용 코드 미파 KRR5를 대문자로 입력을 하시고 적용. 다음으로 JJ의 $9 특별 할인 쿠폰 코드 JJ2를 입력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정가 $74.67에 이 제품을 단돈 $15.87 23,000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배송 서비스 5일 배송 지원합니다. 역시나 이 제품도 한정 수량은 총 100개로 100개가 모두 소진이 될 시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하지 말고
접속해줘서 구매하세요. 자,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뭐 양치질을 하면은 보통 어떻게 쓰십니까? 양치질을 하고 그 다음에 컵에다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칫솔을 그냥 꼽아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칫솔에는 세균이 득실득실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번 제품은 그런 걱정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바로 UV 바람살균 칫솔 건조기. 제품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제품 본품이 있고요. 영문 사용 설명서. 한쪽은 USB-A, 한쪽은 C타입 케이블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품의 외관을 살펴보면은 흰색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조그만한 LED 화면이 있는데 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20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1초씩 카운트다운이 되면서 소리가 들려요. 여기서 손을 대보면은 이 안에서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어. 안쪽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죠. UV 광선? 이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열면은 또 작동을 멈춰요. 칫솔을 여기다 꼽아놓고 또 닫아놓으면은 다시 불이 켜지고 모터가 돌면서 작동을 하는. 소음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꽂아놓고 문 닫아놓고 나오고 사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쪽에 보시면은 지금 구멍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쪽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팬이 회전을 해서 바람을 안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콕콕콕콕 뚫려 있는 걸로 바람이 뿜어져 나와서 칫솔을 말려주는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지가 흔들흔들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꽤나 바람이 괜찮게 나와요. 안쪽에 UV 램프가 나와서 칫솔을 살균까지 함께 해준다고 하는데 그 뒤쪽을 보면은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실리콘 테이프가 붙어 있고요. 떼보면은 얘만 따로 떨어져서 얘부터 이제 잘 부착을 시켜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톡 걸 수 있는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무래도 물기 있는 칫솔을 여기다가 계속 놓고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칫솔 홀더가 조금 때가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탈부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떼면서 느낀 건데 조금 모서리가 어느 정도 좀 뾰족해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할 때는 조심조심해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요 홀더를 떼내서 물 세척을 할 수 있다는 거. C타입 케이블을 꼽을 수 있는 단자입니다. 동봉이 되어 있는 C타입 케이블을 꼽아서 이게 배터리 용량이 2200mAh로 한번 만충을 해두면 200초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회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0초 동안이면 3분 20초인데 이 시간 동안 칫솔이 축축한 게 다 건조가 될까? 여기는 화장실이 제가 주로 세면을 하는 장소인데 그 옆쪽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쫙 떼서 여기다가 한번 맞춰서 붙여볼게요. 요렇게 보통 양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닦아가지고 물 끄고 털고 뭐 요정도 하죠. 그리고 휴지에 묻히면 어떻게 되냐 한 번만 톡 해볼게요. 요렇게 물기가 묻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축축해요. 굉장히 칫솔 칸에다가 이렇게 꼽아놓고 200초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4분 만에 건조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200초만 돌려놔도 칫솔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될지 일단 궁금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 번 누르면 400초가 돌아가는데 일단은 200초만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 돌아갔거든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으로 만져봤을 때 아까보다는 좀 괜찮은데 아직은 축축해요. 그래서 이걸 휴지에다가 이렇게 찍어보면은 물기가 이렇게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물에다가 적셔갖고 400초 한번 돌려보자. 자, 역시나 물기가 이렇게 묻죠. 이렇게 200초가 아닌 400초로 한번 건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열어서 또 만져볼게요. 오! 물기가 아예 없진 않아요. 아예 없진 않는데 아까 200초 눌렸을 때보다 확실하게 물기가 제거가 많이 됐어. 완벽하게 싹 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찍어보면 이거는 그래도 나오긴 나올 거야. 찍어볼게요. 오! 꽤나 세게 지금 찍었는데 요 정도면은
뭐 괜찮다 이렇게 한두 방울씩 묻기는 해요. 근데 확실히 그냥 했을 때보다는 뭐 훨씬 괜찮습니다. 지금 뽀송뽀송해요 나름대로. 다만 완벽하게 바싹 건조되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쪽에다 걸어놓고 200초보다는 400초씩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UV 라이트가 일단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쬐어지기 때문에 그냥 컵에다가 꽂아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더욱더 깔끔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칫솔을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가족 구성원이 뭐 저도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둘이서 그냥 씻을 때마다 400초씩 돌려놓으면은 또 한 번씩 더 돌아가게 되니까 또 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동봉된 케이블을 보조 배터리에 물려가지고 충전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빨간색 등이 점등이 됐죠? 조그맣게 저게 이제 완충이 되면은 초록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조배터리에 물려서 쓰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콘센트 근처에다가 설치를 해놓게 되면은 요거를 그냥 어댑터에다 꼽아버리면 되겠죠. 항시 전원이 들어오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배터리이기 때문에 사용을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배터리의 성능은 저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쨌든 뭐 보조배터리를 꼽아놓고 쓰거나 아니면은 전원을 계속 물려놓고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해드릴 건 다 해드려야죠. JJ 채널을 몇 년 동안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조금 이상하게 하는 순간 아 저 녀석이 이제 수작을 부리는구나 그거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품의 초특가 파격 할인가는 얼마냐, 정가는 $25.70인데 JJ 쿠폰이 들어간 최종 구매 가격은 $5.25. 이 가격에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냐, 구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서 JJ 특별 할인 페이지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을 하시고 칫솔 살균기를 클릭을 합니다. 제품의 색상을 선택하고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르고 반드시 결제하기 전에 프로모션 코드에 $3짜리 스토어 쿠폰 적용 코드 KRCRMBO3을 대문자로 입력하시고 적용. 다음으로 JJ의 $10 할인 쿠폰 코드인 JJ3를 입력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이 제품 $5.25, 7,800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한정 수량 100개입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네, 이번 제품은 뭐 엄청나게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겠지만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급박한 상황에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제품입니다. 바로 포토사의 전기 정밀 드라이버 키트. 아, 이런 거 진짜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좋다 좋아.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본체와 영문 사용 설명서, 그리고 C2 USB A 케이블, 비트가 총 25가지가 이렇게 꼽혀져 있습니다. 본체 충전하는 거 C타입입니다 되게 조그만 글씨로 제작 년월이 이렇게 있어요. 2022년 8월에 제작됐다. 오, 얼마 안 됐네. 요게 푸는 거고 요게 조이는 거겠죠. 비트의 날을 보면은 여기 뭐 십자 드라이버 사이즈별로 쭉 있고요. 이것도 십자, 뭐 별 모양, 일자 드라이버, 그랑조 별 모양, 뭐 여러 가지 비트들이 있습니다. 세모도 있네요. 자, 우선은 여기 줄자에 있는 요 십자 드라이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 정도 힘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버튼 중에 요거를 눌러주면 이제 푸는 건데 해볼게요. 오! 생각보다 힘이 꽤나 있어요. 잘 풀려. 야, 괜찮은데? 그래서 지금은 나사가 뭔가 비트에 붙어서 딸려오는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케이스를 보면은 이쪽에 구역이 있는데 여기다가 5초 동안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비트에 자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초 됐다가 이게 붙어져서 나올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호. 보통 나사를 풀고 나면은 나사가 떨어져서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운데 얘는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자성이 옮겨가기 때문에 착붙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정밀 드라이버로 쓰기에는 조금 큰 사이즈의 나사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밀 드라이버는 왜 여러분들 컴퓨터 기기를 분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촬영 장비 같은 거를 좀 분해를 할 일이 있을 때 뭐 그럴 때나 어렸을 때도 많이 썼었는데 미니카 같은 거 그 동그란 걸 롤라 끼울 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비트를 좀 바꿔가지고 이 안쪽에 조그만한 십자 드라이버 나사가 있는데 요 정도 쓰면 되겠다. 생각보다 이게 좀 저렴이기 때문에 힘이 있을지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풀어볼게요. 오, 아 요것도 자석 5초. 야, 좋은데? 자, 풀었으니까 다시 껴.
촬영 장비 같은 거는 보통 나사가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마우스 같은 게 만약에 고장 났다, 이거 G304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신 마우스일 겁니다.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요런 거. 그래 이거는 진짜 조그맣잖아, 여기 있는 십자 드라이버는. 그래서 요거 한번 비트 바꿔갖고 해볼게요. 요 정도 써야겠다. 십자 드라이버 비트로 해서 자서가 생겨라, 자서가 생겨라, 에브라케테브라. 야 이거 기똥차다. 야, 오, 다시 집어넣어. 들어가, 바꿔줄 생각 없어.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로 이런 거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진짜 가끔가다 필요한데 없을 때 너무 짜증나고, 철물점에 사서 조그만한 드라이버 사다 놓으면 어디 갔는지 잊어버려가지고 아 진짜 뭐 이런 거 풀 때마다 드라이버를 하나씩 사, 이런 분들이 하나 집에다 쟁여놓으면은 좋을 만한 아이템인 거죠. 아, 모르겠다. 야,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 이건 힘이 좀 딸린다. 힘이 좀 딸리는 거는 풀어주고, 와, 야, 아, 나 이거 좋은데? 힘이 생각보다는 센데 너무 세게 맞물려 있는 애들은 분해를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니까 한 바퀴나 뭐 반바퀴 정도만 싹 돌려주면은 될 것 같아요. 이게 꽂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어느 정도 좀 멈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모터에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자주 한다 그럼 조그만 드라이버 하나랑 이거랑 같이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컴퓨터 종종 뭐 분해하고 청소하고 막 이런 거 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요물입니다, 요물. 어린 자녀분들을 키우는 우리 아버님들께서는 꼭 장난감 뒤에 배터리 들어가는 거 그거 그 맨날 드라이버로 풀고 있어야 되는데 드라이버 어디 갔는지 맨날 못 찾잖아. 그런 분들 하나씩 집에다 쟁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도 내가 끝까지 밀지 않아도 여기서 딱 닫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 펼 때도 마찬가지로 아 요런 느낌. 가격치고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C타입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고, 초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더보기라인이나 고정 댓글에 JJ 특별 할인 페이지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을 하고 호토 드라이버 키트를 클릭을 합니다. 제품을 선택하고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르고 반드시 결제 전에 JJ의 14달러 특별 할인 쿠폰 코드인 JJ4를 입력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이 제품을 15.99달러 23,000원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빠른 배송 서비스인 5일 배송 서비스 지원합니다. 역시나 한정 수량인 100개가 소진이 되고 난 뒤에는 JJ 할인 쿠폰은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건 괜찮아 진짜. 자, 이번 제품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아이템입니다. 짠! 로제코 자동 사료 급여기 4리터짜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밥을 주기가 좀 힘든 상황에 이 기계가 대신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한 제품인데, 저는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지금 이거를 처음 써보거든요.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먼저 박스를 열면은 본체가 들어있는데 본체 옆에 이렇게 사용설명서가 간략하게 적혀 있어요. 뚜껑을 열면은 안에 밥그릇이랑 충전기 설명서 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밥그릇이 탈부착이 가능해가지고 물로 세척을 하기가 편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이렇게 옆쪽에 버튼식으로 시간을 설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밥이 나오는 그런 기계입니다. 물론 이 똑같은 기계에 와이파이 버전도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나가요.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사료통이 하나인데 고양이 많이 키우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료통이 두 개가 있는 버전도 있더라고요. 옵션은 종류별로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원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USB-C 타입 단자가 있어요. 꼽아주고 줄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뒤집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5V 1000mAh, 그러니까 5V 1A 5W짜리 충전기거든요. 이렇게 낮은 거를 사용하는 걸 봐서는 혹시나 높은 걸로 사용을 했다가는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동봉된 충전기를 함께 쓰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설명서를 봤는데 살짝은 좀 어렵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찾아봤는데, 처음에 이게 자물쇠가 걸린 상태의 이 그림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자물쇠 언락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초 동안 눌러주면은 풀려요. 이렇게 설정에 들어가서 꾹 누르고 있으면은 현재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설정 완료. 타이머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입력을 해놓은 시간에 사료가 나올 겁니다. 설정을 한번 꾹 누르면은 첫 번째 몇 시에 밥을 줄 건지 이게 나오거든요. 세팅을 해볼게요.
지금 밀 1번에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설정을 하면은 P 하고선 번호가 써 있잖아요. 이게 P가 한번 사료를 이렇게 뿜어내는 그 횟수인 것 같아요. 10번 정도 설정을 해놓고 하루에 밥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2번, 3번, 6번까지 있습니다. 6번까지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꺼내면은 안쪽 보면은 저 까만 게 센서거든요. 사료통이 비었을 때 또 알림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참고로 이 뚜껑에 보면은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의 사료만 배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알이 커버리면 막 걸리고 이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를 한번 뱉어낼 때 얼만큼씩 뱉어내는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 아, 이렇게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게 10번이야? 아, 괜찮다. 거기다가 와이파이 버전을 구매를 하신다면은 밖에서 휴대폰으로 급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양도 몇 번 나올 건지 조절을 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5번만 한번 해볼게요. 오! 야, 솔직하게 큰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아래쪽에 이렇게 건전지가 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맞춰두고 만두한테 한번 급여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지요? 뭐야? 쓰면서 보니까 LED 액정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로 하면 이렇게 꺼진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그러면 이게 타이머를 맞춰놓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실질적으로 뭐 동작을 시키는 그런 용도보다는 이 안에서 돌아가는 시계의 시간을 맞춰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원선을 연결을 해놔야 이렇게 항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LED가 꺼지지 않고 설정한 시간에 급여가 정확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초특가 구매 방법은 역시나 이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서 JJ 특별 할인 페이지 링크를 접속해서 애완동물 급식기를 클릭을 합니다. 제품의 옵션을 선택하고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르고 반드시 결제 전에 프로모션 코드에 12달러 스토어 쿠폰 적용 코드인 KROCTD12를 대문자로 입력을 하시고 적용. 다음으로 JJ의 12달러 특별 할인 쿠폰 코드인 JJ5 5번을 입력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이 제품을 15.26달러 22,000원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버전도 여기서 조금 더 비싸지지만 JJ 할인 쿠폰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한정 수량 총 100개로 100개가 전부 다 소진이 되면은 JJ 할인 쿠폰은 마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제품은 노트북을 사용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난 좀 화면을 좀 넓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휴대용 보조 모니터 제우스랩 Z15 15.6인치 보조 모니터입니다. 평상시에 저도 정말 필요했고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외형부터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커버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붙으면은 완전 태블릿 딱 붙일 때처럼 착붙은 아니고 살짝 손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좀 맞춰줘야 됩니다. 커버로 이렇게 해서 스탠드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놔서 살짝살짝 각도를 조절하면서 쓸 수 있고 전면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는 제우스랩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고 베젤이 이렇게 양옆으로 그리고 위로는 굉장히 얇은 편인데 아래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께가 조금 있죠. 좀 클래식하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을 보면은 고무 파킹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거치대와 함께 세워놨을 때 밀리지 않도록 지지를 해주는 게 있고요. 미니 HDMI 가 들어가는 잭이 있고 그 컴퓨터와 연결하는 타입C 케이블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썬더볼트 3 타입C를 지원하는 기기에 연결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HDMI를 쓰면 돼요. 전원 잭 역시 C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 잭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15W를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은 보조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물려도
뿅 이렇게 들어옵니다. 반대쪽을 보면은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게 3.5mm 단자가 있고요. 위아래로 해서 메뉴나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뒤로 가기 버튼, 전원 버튼 같이 있는 거죠. 제 휴대폰과 먼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휴대폰이 있고 안 되는 휴대폰이 있는데 플립은 안 된다 그래요. 폴드는 또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목록들을 잘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스마트폰과 연결을 하면은 덱스 모드로 자동 진입을 하고요. 여기서 터치를 해서 앱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동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너 시끄러워. 터치하는 포인트가 10개까지 지원을 해서 10손가락으로 동시에 터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할 때 좋겠어요? 게임기 같은 거 연결해서 터치로 할 수 있는 게임들, 뭐 음악을 연주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즐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윈도우 노트북과 연결을 해도 터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작업할 때 손가락으로 클릭을 하고 뭐 드래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조금 아쉬운 게 맥북하고는 화면이 확장이 돼서 보조 모니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터치가 안 먹더라고요. 뭐 일반적인 모니터들이랑 메뉴 항목은 비슷합니다. 뭐 밝기, 명암, 사용도, 동작, 명암대 이런 거 HDR 모드. 이거 HDR 지원해요. 종횡비 바꾸고 색온도 바꾸고 뭐 메뉴 위치 조정하고 언어 조정하고 음소거에다가 볼륨에다가 뭐 이것저것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해상도는 1920x1080, 그러니까 F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60Hz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요렇게만 들었을 때 얘는 굉장히 가벼워요. 720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케이스 겸 거치대 합쳐졌을 때 1.1kg. 뭐 그래도 여전히 들만해요. 가벼워. 모니터 사이즈가 크면 좋지만 너무 크면 또 휴대가 불편하기 때문에 15.6인치 뭐 적당하게 나온 것 같고요. 엔간한 백팩에 이렇게 해서 접어서 놓으면 들어가잖아. 사이즈가 35.8x22.7cm입니다. 두께는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른데 두꺼운 쪽이 1.1cm 정도 되고요. 이거 배터리 없다. 빨리 하겠다. 그 얇은 쪽이 0.6cm. 그러니까 6mm가 좀 넘습니다. 6mm에서 7mm 정도.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두께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케이스를 씌우더라도 케이스의 제일 두꺼운 쪽이 1.3cm. 그러니까 휴대용으로 쓰기에는 무게도 그렇고 두께도 그렇고 괜찮아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관한 정보는 이 모니터는 일단은 LCD 모니터고요. 이 모니터의 밝기는 최대 250니트를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밝기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한번 재보니까 하얀색 화면에서 보호필름을 따로 씌우지 않았을 때 스펙보다 꽤나 꽤 나오더라고요. 350니트 가까이 나왔어요. 제가 이쪽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와이드 모니터가 있는데 측정을 해봤을 때는 한 270니트 정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노트북 디스플레이와 비교를 하자면 노트북은 뭐 500니트 넘는 것들도 제품이 많잖아요. 맥북만 재봐도 한 550니트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노트북 디스플레이를 밝기를 최대로 해놓고 자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밝기를 두 개를 잘 맞춰놓고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하면 이거 중요하죠. 색 영역. 이 모니터는 sRGB의 62% 정도 영역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색상량이 262kcal 6비트를 지원한다고 해요.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쓰셔야겠어요? 그냥 이름처럼 보조 모니터. 보통 노트북에 물려서 이 모니터를 많이들 쓰실 건데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뭐 P3 색 영역까지 다 지원을 하는 100%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노트북들도 많기 때문에 색상을 봐야 하는 게 중요하다 싶은 창은 노트북 디스플레이에다가 띄워놓고 그리고 이 창으로는 색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냥 깔끔하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답 속도가 4ms. 요즘 나오는 게이밍 모니터들에는 뭐 1ms, 2ms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양이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게임용으로 막 되게 민감한 게임들 있잖아요. 뭐 총 쏘는 게임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역시나 좀 답답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보조 모니터로 쓰세요. 작업하실 때, 멀티미디어 같은 거 시청하실 때. 이렇게 동영상 보기에는 이 정도면 문제 없어요. 좋아. 저도 며칠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닌텐도 콘솔에 연결해서 뭐 피트니스 복싱 이런 걸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의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는 아니에요. 1하트짜리 스피커가 들어있는데 뭐 소리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콘솔 게임 뭐 방 안에서 즐길 정도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운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좋은 스피커를 쓰시는 게 좋아요. 엄청난 게이밍 모니터나 전문가용 뭐 색 작업을 하는 그런 모니터들과는 비교할 깜냥은 아니지만 가성비로 그냥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노트북에 연결해가지고 모니터 화면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제품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며칠 동안 작업하면서 써봤는데 아 진짜 좋더라고. 그리고 집에서 모니터를 두 대 쓰시고 계신 분들은 요거 하나 더 연결해서 미니로 한 대 더 달아놓으면 여기다가 조그만 창 띄워놓고 막 이러면 또 괜찮고 다용도로 정말 활용성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먼저
먼저 USB-A 단자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충전기. 한쪽은 C타입, 한쪽은 USB-A인 케이블이 두 개지요. 한쪽은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는 미니 HDMI, 그리고 한쪽은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게 HDMI 케이블. 뽁뽁이 안에 본체가 포장이 돼 있고요. 무광 보호 필름이랑 설명서, 그리고 광고지 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설명서는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모니터가 패널이 유광이에요. 유광 이렇게 반짝반짝 거립니다. 빛이 반사가 조금 잘 되기 때문에 좀 밝은 데서 사용을 하면은 모니터에 내 얼굴이 좀 거울처럼 비춰서 좀 보여서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 그런 분들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필름이 농글레어, 그러니까 무광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싹 붙여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필름을 잘 못 붙여가지고 먼지 들어가서 하나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하나 다시 주문을 해놨는데 아무튼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쓸 수가 있을 것 같다.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화면이 작아서 좀 답답해서 조금 확장해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의 초특가 구매 방법은 역시나 영상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서 JJ 특별 할인 페이지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하시고 제우스랩 휴대용 모니터를 클릭합니다. 즉시 구매 버튼을 누르면 이 제품이 현재 행사를 하고 있어서 12달러의 할인이 자동적으로 1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결제하기 전에 프로모션 코드에 JJ의 27달러 특별 할인 쿠폰 코드인 JJ6를 입력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정가 269달러인 이 제품을 무려 100.88달러, 15만원 초반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오늘 소개해드린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지하철의 그 스크린도어의 광고에는 나오지 않는 제품이고요. 오직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제군들께만 한정 수량으로 다른 거는 100개씩이었는데 얘는 50개까지밖에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50개 한정 수량이 소진될 시에는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마감이 되고 나서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면서 참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께서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0월 1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수도권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지금 자막으로 올라가고 있는 총 32개의 역사의 스크린도어에 16가지 테마로 올라오는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속에 QR코드로 접속을 하시면 역시나 하루 100개 한정 수량이긴 하지만 초파격가로 물건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광고 속에서 가지고 싶은 필요한 제품들이 있다면 출근길에 저렴하고 싼 가격에 득템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또 어딘가에 해서 제품들을 저렴하게 초특가로 받아와서 또 다른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다면 또 다른 초특가 홈쇼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이 JJ와 함께 이 초특가 홈쇼핑을 진행해보고 싶다 하는 브랜드 관계자분들은 언제든지 제가 전속되어 있는 MCN인 다이아TV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진행해본 JJ의 초특가 홈쇼핑 첫 번째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